안녕하세요. 강아지 건강과 행복한 삶을 위해 노력하는 수의학 박사 닥터M입니다. 강아지 교육 및 훈련 필요성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어릴 때 시켰다면 쉽게 따라 했을 아주 기본적인 훈련조차 안 돼 강아지는 물론 주인도 힘든 삶을 사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다자란 강아지에게 무엇인가를 가르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점인데요. 하지만 사람과 마찬가지로 강아지도 배움의 때가 있는 것은 아니며 다자란 강아지의 교육은 시간과 노력이 좀 더 필요할 뿐입니다. 자, 그럼 성견 교육 및 훈련에 도움이 되는 10가지 팁을 알아볼까요? 교육 시 칭찬을 많이 하고 아주 맛있는 간식을 활용하면 효과가 큰데요. 아낌없는 칭찬을 받고 또 맛있는 간식까지 먹을 수 있다면 강아지는 점점 더 교육을 기다리게 되고 또 따라하려고 노력을 하기 때문입니다. 절대 강아지를 때리지 말아야 하는데요. 교육 효과는 전혀 없는 반면 강아지에게 깊은 마음의 상처를 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린 강아지를 처음 교육시킬 때처럼 이리와 앉아 기다려 같은 쉽고 기본적인 교육부터 시작해서 강아지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강아지 교육은 일관성 유지가 매우 중요한데요. 매일 일정한 시간에 꾸준하게 교육을 시키고 명령어 등도 일관성 있게 사용해야 강아지가 헷갈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 최대한 조용하게 교육시키는 것도 필요한데 주인이 흥분하면 강아지가 불안해지기 때문입니다. 혼자가 아니라면 가족 모두가 일관성을 가지고 강아지 교육에 참여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한 사람은 이렇게 가르치고 다른 사람이 또 저렇게 가르치면 교육이 제대로 될 리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교육 프로그램을 짜서 매일 15분 정도 꾸준하게 교육을 시켜야 하는데요. 생각날 때마다 적당히 시키는 교육은 다자란 강아지에게 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운동과 교육을 병행하면 효과가 좋은데요. 특히 활동적인 강아지라면 운동을 시키면서 교육을 시키는 것이 효과가 큽니다. 또 산책을 시키며 교육시키면 효과적인 경우가 많은데 목줄을 사용하면 강아지 통제가 용이하기 때문입니다. 강아지 유치원이나 교육기관에 보내는 것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주인이 적당히 교육시켜서는 도저히 문제 해결이 어려운 경우도 있기 때문인데 이때 중요한 점은 강아지를 제대로 가르칠 수 있는 곳인지 잘 확인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 바라며 앞으로 강아지 관련 이런저런 궁금증을 풀고 싶으시다면 구독하기 버튼 누르시고 다음 편을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강아지 건강과 행복한 삶을 위해 노력하는 수의학 박사 닥터M이었습니다.